스포티지 더 볼드는 기존 4세대 스포티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사실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가장 변화를 준 부분은 헤드램프 디자인과 리어램프 디자인입니다. LED를 사용해서 좀 더 날카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야간 시인성이나 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확실히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좀 더 각진 모습으로 바뀌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실내 또한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 모델보다 좀 더 다듬어져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좀 짜임새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한 기타, 공조 버튼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좋은 옵션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옵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선택 옵션을 선택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는 3가지의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L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186마력, 최대 토크는 41kgm를 발휘하는 차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었습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 이 차량은요, 현재 3,100km 정도 주행한 준신차입니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정수성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정수성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진동을 많이 잡아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크게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숙성 부분에서도 기존의 스포티지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K3, K9에서 느꼈던 스티어링 피드백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스포티지 더 볼드의 스티어링 피드백은 평범합니다. 기존 모델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2.0 디젤 엔진에만 적용된 8단 자동 변속기는 동급 최초로 적용된 것이고요, 다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변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변속의 반응은 부드럽지만 변속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부드럽고 편안한 편이고요, 1, 2열 시트 모두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은 초기에 응답성이 몰려있지 않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고속에서 급제동 시에도 일관성 있게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 역시 평범한데요, 리터당 13에서 14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2.0 디젤 엔진을 적용한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연비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를 평가했을 때 외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개선돼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파워트레인이나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연비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연료 효율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티어링 피드백도 좀 더 짜임새 있는 움직임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포티지 더 볼드를 시승했고요, 자리를 옮겨서 각 트림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시승을 마치고 독자분들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는 2.0 디젤, 1.6 디젤, 2.0 가솔린 3가지 엔진 라인업이 시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트림은 2.0 디젤 엔진을 적용한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가장 낮은 트림 바로 윗등급인데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파워 시트 등이 기본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유보 내비게이션 팩 옵션, 동승석 파워 시트,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등이 포함된 컴포트 1 옵션, LED 헤드램프, LED 리어램프와 19인치 휠을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업 옵션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림별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위 모델로 갈수록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된 소재가 보다 고급스러워지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식 자동 트렁크 등이 적용되지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트림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버튼식 자동 트렁크 기능은 노블레스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고 가장 상위 등급인 인텔리전트 트림에는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 디젤 프레스티지에 말씀드린 옵션들을 모두 추가한 금액은 2,872만원이며 현금 구매 시 별도의 할인은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건들을 확인해보니 장기 렌트 시 월 43만원이 최저가로 조사되었고, 세부 조건은 48개월, 연간 25,000km 이내 주행거리, 만 26세 이상의 무보증금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만나보셨는데요. 독자분들 감사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